치성. 영대에서 양위 상제님과 천지신명께 정성을 드리는 의식. 동지치성은 24절호 중 하나로 대설과 소환 사이에 들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1년 중 음양이 교차되는 날인 절호를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치성입니다. 동지는 주로 12월 21일 또는 22일 무렵으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극에 달했다가 다시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일양이 시생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경사스런 날로 여겼습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동짓날부터 태양이 부활한다고 하여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세시풍습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로마인들이 12월 25일을 동지라 하여 태양의 탄생일로 보았다고 합니다. 동짓달은 음력 11월을 말하는데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금은 무렵에 들면 노동지라고 불렸습니다. 민속풍습에서는 동지를 작은 설로 불렀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했습니다. 팥은 색이 붉어 양색이므로 음기를 쫓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 동짓날 붉은 팥죽을 먹으면 옛날부터 애군을 막는다고 하여 절기 음식으로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동지 치성을 마치고 음복할 때 팥죽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1년은 24절기로 절기마다 담당하는 신명이 있습니다. 24절기를 담당하는 신명은 중국 당나라 창업 과정에서 당태종을 도운 대표적인 24명의 장수들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에서 혼란한 시국을 광정하려고 당태종을 내고 다시 24장을 내어 천하를 평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동지 절호를 관장하는 신명은 당나라 창건에 큰 공을 세운 24명의 장수들 중에 한 명인 장선무기입니다. 장선무기는 당태종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황제로 즉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장군입니다. 여주본부도장에서는 24절호 치성 중 사립 이지 치성을 모시고 있습니다. 절호에 따라 만물이 성장하며 농사도 절호에 맞게 짓고 있으니 그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지치성에 상제님과 천지신명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동지를 관장하는 장선무기 신명과 동지치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극한 정성으로 임해야겠습니다.